여성분들이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해요. 연애할 때는 되게 좋아서 했는데 남자가 결혼하니까 변하더래요. 어때요? 여러분 결혼해 보니까 남편이 계속 잘하는 편이에요. 결혼하고 나서 변해요. 변하죠. 근데 여러분의 남편은 변한 게 아니에요. 원래 그런 놈이었었어요. 근데 남자는 처음에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면 도파민이라는 환각물질이 나온대요. 환각물질,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 사람이 미친다는 뜻이 아니고요. 언어중추가 영향을 받아서 말을 좋게 한대요, 그 여성에게.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. 연애할 때나 결혼 초기에 아우 자기야 나 우리 회사 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. 그러면 그 여자 편을 들어준대요. 당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 팀장 그 새또라이야 그 새끼는. 저녁에 매콤한 거 좀 사줄 테니까 먹고 기분 풀어. 그리고 결혼하면 일 그만둬. 나 자기 힘든 거 보고 싶지 않아. 자 벌써 넘어가잖아요. 근데 문제가 뭐예요? 이렇게 하면 여성은 마음을 열고 보통 결혼도 승낙을 해요. 5년, 10년, 20년 살았어요. 남편의 도파민은 계속 나올까요? 떨어질까요? 떨어지죠. 아예 안 나오신대요 지금. 남자는 결혼하고 10년, 20년이 되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몸에서 도파민이 안 나온대요. 똑같은 상황인데도 남자는 말을 다르게 하게 돼 있어요. 예를 들어 어우 자기야 나 우리 지점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. 그러면 당신도 문제가 많아 이 사람아. 더 힘들어 그 지점장은 당신 때문에. 내가 살아봤잖아 당신하고. 내가 살아봤잖아. 나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아. 완전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는. 회사 그만두면 안 돼. 아 힘들어 솔직히 나 혼자는. 퇴근하고 좀 뛰어. 화이팅하는 느낌으로. 여자가 어떻게 뛰어? 저녁에 위험한데? 후라시로 얼굴 비치면서 뛰어봐 자기야. 그렇던 화이팅 없이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나 이 사람아. 연애할 때 도파민 많이 나올 때는 자기야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? 그러면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여. 둘 다 사. 오빠 성격 알지? 도파민 많이 나와가지고 미쳐가지고. 도파민 떨어져 봐요. 여보 나 이거 보라색 빨리 사 좀. 뭐를 살지는 생각을 하고 와 백화점에. 와서 3시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다리가 아파 뒤집었네 씨 아주 그냥. 도파민이 안 나오면 다리가 너무 아프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이 여자분은 자기 변했어. 예전에 이러지 않았잖아. 변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원래 그런 놈이었다고요.